시간이 나가지고 다 같이 공수포 왔어요. 네, 지금 여기는 용인에 있는 한국민속촌인데요. 2017년 웰컴투 조선이라는 행사를 진행 중이래요. 여기에 지금 볼거리, 즐길거리가 굉장히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휠룩 씨 와 계십니다. 진짜 닮았어요. 진짜 닮았어요. 필독 씨 아니야? 이랬어요. 맞나요? 아, 근데 필독 씨가 잘생겼네. 같은 가족이라고.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직접 체험을 해보려고 합니다. 실시간으로 브이앱으로 팬 여러분들과 소통하려는 시간도 가져볼 테니까요. 여러분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그럼 저희 한번 들어가 볼까요?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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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얼마가? 진짜 얼마인데? 혹시? 공기 만드는 체험? 승마 체험 재밌겠다. 똥물치기 체험. 제가 이것도 가져왔어요. 이거 한국어 용이랑 거꾸로 봤네. 시끌시끌 도성박 이야기. 우리 오늘 이거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조성. 뽕 빼고 가야지. 뽕 빼고 가겠습니다. 여기 들어오면 사극 말투 써야 돼요. 시작하겠어. 아니야, 그거 놀다가 할 때. 아니야, 지금부터예요. 햇빛이 비추었어요. 여기가 은진의 집이어가지고. 은지야! 은지가 없대? 은지 없어? 너는 비슷하게 좀 해봐. 우리 집이야? 어. 손이 하얗게 되셨어요. 부츠 만드신다고. 뭔가 장애의 느낌이 느껴져요. 부채 여름에 필요하죠. 꼭 필수품이죠. 이제 여름에는 선풍기 대신 부채를 사용하세요. 반갑소. 근데 어디에서 놀아주셨어? 이쁘게 생기셨네. 갑자기 나도 무슨 걸그룹인 줄 알았네. 누구다? 우와. 큰 집으로 와우. 큰 집으로세요. 그대들은 어디에서 왔소? 저희 어디서? 저희 서울에서 왔어. 서울에서 왔어. 서울에서 왔어. 약간 경상도의 냄새가 나는데 지금? 연예인인가? 진짜 약간 뭐 그런 계열의 인자인 것 같은데? 혹시 롤린 아세요? 롤린? 이 명복을 아시는구나. 왔는데 위오위오를 부르고 계시더라고요. 위오위오를 부르고 계시더라고요. 아유 가자 롤리 이거 오세요? 롤리 음악 봐. 롤리 야, 나 오늘 다락을 뒤에 하자. 웃겨. 갔다 오늘부터 아시면 되는 거죠? 아, 그럼. 아, 뒤에도 그 같은 걸그룹 멤버요? 네. 몸매 너무 이쁘다. 감사합니다. 나중에 우리 주말 오픈할 때 한번 공연 하세요. 네. 축구방들 같이 쳐주세요. 야! 오! 오! 야, 너는 맞지? 야! 야! 오! 야! 자또가, 자또가 있다 들었어. 자또가 오늘로 들었어. 어린아이들 사이에 저희가 껴도 돼요? 그니까 어린 애기들 되게 신났는데 사또가 가지고 이방님이 오시다 이방. 아예 그대들은 어디서 왔길래 이렇게 예쁜 미모들을 가지고 오셨어? 어디서 왔어? 주정뱅이. 야, 주정뱅이 이방은 나랑 좀 맞겠다. 근데 그대는 어디 산속을 헤매다 오셨어? 왜 무릎이 다 터져가지고. 네, 돈이 없어가지고 이제 들어왔어요 여기. 학도의 자리인데 주정뱅이 씨가 주정 부리고 있어요. 지금 월요일이라서 아쉽게 빗나갔네요. 그렇죠. 우리 오늘 복합 예능인이 돼서 갑니다. 내가 이 드라마 최고의 조선시대 기생이 되겠습니다. 감동 깊게 봤거든요. 아, 너무 예쁘시다. 너무 예뻐. 12시 반? 어? 이 한국무용을 하는 그 장면이 되게 많이 나왔는데 너무 아름다웠어요. 너무 아름다워요. 그 진짜 황진이에서 이제 여기 이렇게 앉아있으면 박보검 씨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네. 보검 씨 오셨어요. 인형을 쳐줘요. 네?
저희도 여자긴 여잔가 봐요. 이런 걸 되게 좋아하네. 입고 차용을 했으면 좋겠어. 남자들이 반할 수 진짜 너무 이뻐요. 효과네. 여기서 이렇게 딱 하면은 나으리가 오시는 건가요? 여기에서 그냥 전 여기에서 조금 쉬다 갈게요. 여기에서 조금 힐링 좀 하고 가야겠다. 기생의 마음이 돼서 이렇게 나의 그 짝을 기다리고 있겠어요. 물 굴고? 어떻게 앉았어요? 우와, 예쁘게 보여요? 춤추면서 기다려야지, 하나. 춤추면서. 아, 그러고? 춤추면서 기다려야지, 자기 맞으니까. 진짜 예쁘다. 아, 어지러워. 학창시절에 배웠었어요. 뭐를요? 이런 거 배웠어. 학창시절에 나도 진도는 맞아. 바람이 강하고 강수가 많고 울릉도는 이렇고 맞아 또 뭐 있었는데? 제주도인가? 근데 이게 아 진짜 배웠어요 나도 근데 이거 배웠는데 너무 오래전이라 잘 기억이 안 나 그래서 어디 쪽이 따뜻한지 어디 지역이 따뜻한지 이런 그거에 따라서 밑에 깔리고 맞아. 이런 것도 되게 달랐어 맞아 그래서 아랫목이 따뜻한 곳 그리고 어디 풍 강풍? 그래 울릉도는 눈이 많이 내리고 강풍이 잦다. 디귿자 뭐 이런 구조도 있었고 기역자 디귿. 맞아. 갑자기 옛 생각이 막 난다. 이런 걸 잊고 살았는데 생각나. 여기 오니까 옛 생각나. 미사 공부를 하고. 그네 도전. 너희들은 지금 경쟁하는 거야, DTS 컴퓨테이션.